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, 올레님. 최근에 네. 전국 맞나요? 어차피 뭐 수도권이야 뭐 오늘도 바로 갈 수 있는 곳이 수도권이고 당일치기도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한번 전국 캠프 이슈 상황이나 이런 걸 좀 보자고 하셔가지고 펜선님이랑 정책팀의 헨리님이랑 같이 저랑 해서 넷이서 다녀왔습니다. 부산 이런 데까지 가셨다고 들었어요. 네, 부산, 창원, 울산 뭐 해가지고 다 다녀왔습니다. 전라도 광주까지도 갔다 오고. 굳이 왜 간 건가요? 굳이 뭐 안 가도 되죠. 대표님 마인드상 왜 어디 캠프는 어떤 식으로 이슈가 있는지 또 지역마다 특색이 너무 캠프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캠프는 어떤 이슈가 있고 저기 캠프는 어떤 이슈가 있고 또 여기 인원들은 어떤 분위기고 어떤 저기는 또 어떤 분위기인지 전체적으로 좀 파악해보려고 한번 좀 순회 아닌 순회를 좀 들고 왔습니다. 뭐하러 왔어? 이런 건 없었나요? 처음에는 서로 이제 저도 모르는 분들이 많고 다 제 뭐 닉네임이나 유튜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지? 당연히 팬서님이나 야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누구지 하는 눈치였는데 이제 말씀해 주시고 아 러신 누구지 이런 눈치예요?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. 아 그럼 앞으로 더 노출을 많이 시켜드려야겠네요. 아 그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우선은 빈손이 아니라 대표님도 그렇고 팬서님도 그렇고 꼭 어디 갈 때는 두 손 무겁게 가자 하셔가지고 햄버거랑 이렇게 간식 같은 거 사서 갔는데 그 덕분에 우선은 웃으면서 받아주신 것 같고요.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HR 옷 입고 간식 들고 가니까 받아주신 것 같고 뭐 딱히 막 생각했던 것보다 이슈 있거나 분위기가 안 좋거나 다행히 우려했던 일들은 없었기 때문에 되게 만족스럽게 지금 업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건 이사님이 가셔가지고 팀원분들이 네. 그런 티를 안 낸 거 아닌가요? 그래서 거기서 말했습니다. 지금 앞에서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언제든지 팀장님 통해서 말씀해 주시던가 제가 카톡방에 있기 때문에 태그 걸어서 저한테 1대1 하셔도 되고 편하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온 게 없습니다. 저희 HR 팀원분들 네. 모아놓고 어떤 말을 하시나요? 딱히 이슈가 발견이 안 됐었고 한번 캠프를 훑어봤을 때 그렇다고 또 뭐 주차를 다 못한다거나 뭐 이런 조금 이슈 있는 곳들이 특정 캠프가 있긴 있었는데 그런 거 대비하고는 딱히 뭐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 분들한테 뭐 더 부탁드릴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다치지 마시고 계속 해주시고 수행률이 너무 좀 빡빡해진 걸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지금처럼만 해주시면서 팀장님한테 똑같이 이슈업 해주시고 좀 같이 협조 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다고 다치지 마시고 오래오래 같이 하시자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선 요청이나 쿠팡을 뭐 바꾸자 이런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여기 캠프랑 다른 제가 알고 있는 뭐 오픈톡 이런 데서랑 좀 내용이 다르다 아니면은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것들은 알려주시면은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피드백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왔습니다. 뭐 거기서 바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무조건 바꾸겠다가 아니라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 뭐 이런 거를 받아서 노력은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달 드리고 왔죠.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팀장님이나 관리자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전달 받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말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좀 전달하면서 와야 되거나 좀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내려갔다 왔는데 딱히 그런 건 없더라고요. 다른 분들은 뭐 저희가 지방 출장 간다면 놀러 다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바다 구경은 한 10분 했나? 나머지 계속 똑같은 캠프만 보고 다녔고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HR에 대한 자부심, 만족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게 너무 강해진 것 같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을 때도 너무 잘해주시고 처음 보는데도 너무 잘 챙겨주시고 또 반갑게 맞아주시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몸은 힘들지만 좀 정신적으로 좀 힐링하고 온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나는 지금 설정이신 거죠? 아니요 전혀 진짜 설정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진짜 뭔가 맞죠? 네? 네네네네네 이것도 다 찍고 있는 거 아니야? 저희가 그 이제 현장에서 들리는 많은 이제 소리들을 그 관리자분들을 통해서 이제 소통하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서 현장에 계시는 우리 기사님들을 격려 차원에서도 또 방문도 드렸고 저희가 그런 현장의 소리를 또 직접 또 들어보기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방문해 드렸고요. 저희가 그 CX 채널이라고 해서 뭐 기사님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뭐 피드백도 드리고 뭐 해결 방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는 그 채널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
방문을 좀 드렸습니다. CX 채널이라고 하면 네. 기사님들의 뭐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좀 듣는 그런 채널인가요? 그렇죠. 아무래도 아 네. 그럼요. 저도 막 길만 막 얘기해도 돼요? 아 네. 불만을 얘기하는 채널이라기보다는 저희는 그 저희 기사님들께서 배송하면서 생기는 이제 어려움이나 문제점 그런 것들도 좀 말씀드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과중량, 과부피 이런 건들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뭐 공지를 드렸어도 그 외적인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배송하면서 중간에 이제 어플 오류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소통 경로도 되고요. 예를 들어서 뭐 영남 지방에서 이제 어플에 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될 때 저희가 좀 빠르게 먼저 캐치를 해서 뭐 CLS를 통해서 답변을 듣고 그거를 이제 전달해 줄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기사님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던가요? 현장에서는 이제 뭐 궁금해 하시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모션 이번에 명절 때 진행되는 프로모션은 뭐 어떻게 적용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불만 같은 경우는 딱히 많이 없으셨어요. 그냥 이제 뭐 물어보는 것들 우리 내부적인 운영에 대한 것들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거는 이제 또 시원하게 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기사님들께서 만족해하셨고 혹시 이 본사에서 네. 이제 이사님들이 가서 기사님들이 약간 그 어색한 마음에 불만을 얘기를 안 한 거 아닐까요? 그럴 수도 있는데 팀장님들 잠깐 또 빠지라고 한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딱히 없었어요. 현장에서 또 이제 우리 관리자님들이나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들은 뭐 언제든지 소통 창구가 열려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공유해 주시는 그 카톡방에도 제가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도 써놨어서 언제든지 편하게 좀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그래도 돼요? 그럼요. 얼마든지 전화 주십시오. 저는 항상 뭐 24시간 전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시간이나 이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궁금할 때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.